근데 다이어트의 8R은 먹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식생활에 대한 것도 좀 짚어드릴게요. 이름하여 지방 활활 식사법. 얼마나 잘 타면 볼게요. 규칙적으로 일단 잘 먹어야 된다. 근데 너무 먹어서 살찌는 거 아닙니까, 정 교수님? 네, 다이어트를 하실 때 아까 이제 운동법도 알려주셨지만 운동이 20에서 30%라면은요 식이요법이 70에서 8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식이요법이 중요한데요. 렙틴의 규칙적으로 원활하게 렙틴 호르몬을 조절을 가능하다면은요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끼니를 거르지 마시고 꾸준히 이 식단을 이어가신다면은요 한 달 정도면은 3kg 정도는 또 가볍게 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박 교수님께서 2주 보증을 하셨는데요. 네. 저도 2주 보증을 하고요. 또 이 식단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신다면은요. 네. 저도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감량을 하실 것이라고 보증하겠습니다. 2주 해보시고 안 되시면 팀원에다 글을 써주세요.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겁을 잔뜩 주시더니만 이제는 보증을 하신다고 하고 저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저희가 옆에서 이 교수님 두 분을 보고 있잖아요. 확실한 건 두 분 다 뱃살이 날씬하세요.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보시고 믿고 따라보시고요. 그다음 지방 활활 태우는 식사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은 30%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은 늘려라. 아니 지방을 태워야지 지방을 늘리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네, 제가 한번 깜짝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요, 지금 음식으로 탄수화물이랑 또 단백질, 지방을 섭취했는데 열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아시겠나요? 내가 어떻게 아나? 교수님이 아시겠죠. 네. 네, 정답은 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은요, 그 섭취한 만큼 열량으로 또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요. 인여의 탄수화물은 우리가 내장 지방으로 또 중성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만큼 또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면 좋지만 남은 인여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지방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다 소비하고 나서야 지방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만큼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는 것이 또 감량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 교수님. 저도 김정은 교수님처럼 또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굉장히 쉬운 거 내드릴게요. 자, 이제 권 선생님께서 뷔페를 가셨어요. 그럼 이 중에서 무엇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가장 도움이 될까요? 과일, 채소 샐러드, 두툼한 스테이크. 마음 같아서는 돈 냈으니까 두툼한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질문이 보니까 과일이나 채소 샐러드를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우리는 일단 비싼 거부터 먹어보는데. 네. 네, 열심히 고르다가 틀린 네, 그런 상황입니다. 답은 두툼한 스테이크입니다. 사실 진짜요? 꼭 스테이크를 드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중년에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충분한, 부족하지 않게 드시는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보여드린 세 가지 중에서는 두툼한 스테이크에 가장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드시라고 권유를 해드렸고요. 자, 중년의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근육을 빼지 않고 체지방만 빼는 겁니다. 그런데 중년이라는 나이 자체가 이렇게 좀 근육이 줄어드는 그 나이거든요. 그런데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이 부족하게 풀밥같이 맨날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네. 근육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체중까지 빼게 되면 근육이 더 유지가 안 돼서 요요가 쉽게 오고 막 힘이 빠지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드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단백질 식품 드셔라 드셔라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는지 제가 팁을 드리면요. 계란 있잖아요. 계란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 살코기, 생선, 두부, 콩 이런 것들을 매 끼니마다 하나씩 골라가지고 돌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매 식사마다요? 네. 계란 크기로. 그러니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챙겨 먹기가. 앞으로 뷔페 가면 망설이지 말고 고기를 먹으러 가야겠다 싶었는데 적정량을 드셔야 된다고 또 마지막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또 도움되는 식사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방 활활 식사법. 뱃살 태우는 불쏘시개, 비타민과 미네랄을 챙겨 먹어라. 이게 왜 불쏘시개가 될까요, 박 교수님? 네, 제가 이제 살을 빼야 된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를 행동들을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굶는 분 많으세요. 네, 일단 한 끼나 두 끼 정도까지 굶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밥 대신 한동안 고구마 다이어트 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고구마 값이 오른 적도 있었어요. 어제도 두 개 먹었는데. 그 다음에 기름기 많은 고기는 끊고, 그 다음에 과일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그렇죠. 많고요. 그 다음에 저녁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녁 대신 아침을 두세 배 왕창 먹는데.
네. 자, 이걸 몇 개 정도 해당하시는지 한번 각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은 네 개는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도 다 해봤는데요. 네. 네, 정답은요 바로 냈다 답이 아닙니다가 어? 답입니다. 자, 어쩐지 살이 안 빠졌어요. 그 이유는요. 뭘 하나 왕창 먹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뭘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하면요. 우리가 하루 동안 필요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말고도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한 40가지가 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특히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데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오게 되면은 내 몸에 지방이 잘 타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힘은 굉장히 없어져서 다이어트를 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음식으로 골고루 드시면서 안 좋은 음식을 줄여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에 30% 그러니까 한 끼 정도 안 드시게 되면은 누가 영양사가 이렇게 식단 짜주고 조리사가 만들어준 식사를 하지 않고서는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시고 내가 식사량을 많이 줄였다 하면은 사실 종합 비타민을 하나씩 드시는 것이 식이 보충용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식단을 저희가 요 앞에다가 준비를 해놨는데 골고루 먹으면서도 지방이 활활 태우는 그런 식단이에요. 언뜻 보면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처럼 네. 샐러드부터 해서 쫙 나오네요, 교수님. 네, 우선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왼쪽 방향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처음 드시는 음식은요. 샐러드, 굉장히 많은 양의 샐러드죠. 샐러드 듬뿍과 또 껍질째 먹는 사과 반쪽입니다. 아침 식사 이렇게 첫 식사로 드시게 되면은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드시고 또 천천히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서 폭식을 좀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옆에 보이는 발효식품입니다. 네. 청국장, 뭐 요구르트, 김치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러한 발효식품은 또 자칫 우리가 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변비에 시달릴 수가 있는데 네네. 또 숙변을 제거하는데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다음인데요. 단백질 섭취입니다. 고기나 또 생선, 계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드시면서 이것으로 좀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드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식으로는 마지막이 되겠죠. 이제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밥이나 통, 곡물 등을 드시는 것인데요. 단백질까지 드시고 나서 어느 정도 포만감이 느껴지면은요. 탄수화물은 반 정도 양으로 줄이셔서 좀 적은 양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제일 마지막에 이제 후식으로 우리가 케이크나 또 커피, 그렇죠. 과일을 드시는데 될 수 있으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먹지 말란 얘기죠. 네. 그리고 뭐 과일을 드실 때는요. 당 지수를 적게 올려주는 뭐 사과나 키위, 뭐 딸기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고 또 우리가 간단하게 한 그릇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카레라이스라든지 뭐 볶음밥, 비빔밥. 피자, 비빔밥 이런 거 드시는데 사실 재료들을 좀 잘게 썰어서 또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드시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또 많은 양을 의도치 않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원 재료를 살려서 조리한 것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 교수님. 네, 이제 골고루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해도 어제 제가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식사일지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면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젊은 사람보다 스마트폰 그럼요. 많이 쓰세요. 그래서 식사일지를 적을 수 있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보시고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어떻게 먹고 있나 또는 한 달 정도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보는 것이 올바르게 다이어트를 떠나서 올바르게 먹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앞에서 5 내지 10kg 정도 뺏는 게 10% 정도 뺀 게 적절한 체중 감량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이제 체중을 빼시다 보면은 정말 20kg씩 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예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네. 솔깃. 예. 줄여서는 드시는데 굉장히 좋은 음식을 드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사일지를 이렇게 적어온 거를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서 보다가 이 음식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 먹어본 맛있는 음식들을 드시고 오셔가지고요. 진짜. 그래서 일반적으로 줄여서 먹으니까 다이어트니까 대충 먹어도 돼, 싸게 먹어도 돼, 시간 많이 안 들이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정말 살을 빼고 싶으신 분은요. 더 많은 시간을 쓰시고 더 많은 돈을 쓰셔서 음식물을 선택하고 골라서 드셔야 성공적으로 뱃살을 빼실 수 있습니다. 과연 영양가 있는 식품들을 골고루 먹고 있는지 내 식단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탄수화물을 30% 정도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눈을 돌려보면 제가 먹는 게 거의 다 탄수화물이더라고요. 탄수화물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탄수화물을 줄여라.
뱃살과 이별하는 저탄수화물 식단. 백미를 대신해 칼로리가 낮은 곤약살로 영양밥을 해볼까요? 곤약살을 식초물에 여러 번 헹궈 곤약 특유의 냄새를 잡아줍니다. 곤약살과 백미를 1:1 비율로 섞고, 곤약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쌀을 밥을 하는 것보다 좀 물을 적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버섯과 당근을 잘게 썰어 함께 넣어주면 탄수화물은 낮추고 영양은 듬뿍 담은 영양곤약밥 완성! 흰 면 대신 고소하고 담백한 두부면을 이용해보세요. 두부면을 물에 헹궈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고 토마토, 아보카도는 얇게 썰어줍니다. 접시에 두부면, 토마토, 아보카도를 차곡차곡 담아주고 올리브유, 식초, 올리고당, 간장을 잘 섞어서 건강 드레싱을 만듭니다. 접시에 채소를 올려주고 드레싱을 뿌려주면 보만감 업, 칼로리 다운, 두부면 샐러드 완성! 흰 빵의 유혹은 고소한 통밀빵으로 이겨보세요. 마늘을 잘게 썰어서 올리브유에 섞어줍니다. 통밀빵에 얇게 바른 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고 식감을 더해줄 새우는 살짝 데쳐 준비해줍니다. 이제 빵에 바를 아보카도 소스를 만들어볼까요? 손질한 아보카도를 으깨주고 토마토와 양파를 잘게 썰어 넣어준 후 이것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마늘 향을 입은 통밀빵에 소스를 발라주고 그 위에 새우를 올려주면 칼로리 부담 없는 통밀빵 샌드위치 완성! 출출해서 간식이 생각난다면 두부 유부초밥으로 해결하세요. 먼저 두부를 잘 으깨줍니다. 닭가슴살과 파프리카는 잘게 썰어주고요. 달궈진 팬에 닭가슴살을 먼저 볶아줍니다. 충분히 익힌 후 파프리카와 두부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줍니다. 다음 유부 안에 속을 꽉 채워주고 깨를 듬뿍 올려주면 두부 유부초밥도 완성입니다. 뱃살과 안녕할 수 있는 저탄수화물 식단 꼭 기억하세요.